안녕하세요. 시각이 가는 저녁 권혜우 선교사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월이 지나고 벌써 4월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올해는 이상하게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소천한 그런 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통만 목사님과 뿌리차 의사 그리고 차대영 목사님 또 얼마 전에는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소천하셨고 그 장례식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유튜브로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매순간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이 코로나 시절의 이 아픔들은 우리가 아주 죽음과 친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한번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바로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그 특별히 이어령 교수님 메멘토모리 얘기하면서 좋은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메멘토모리 죽음을 생각하랍니다.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 숨소리를 엿듣던 긴 겨울밤, 어머니 손 움켜잡던 내 작은 다섯 손가락. 애들은 미끄러지 잡으러 냇가로 가고, 애들은 새둥지 따러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여섯 살 배기 아이 뺨에 무슨 연으로 눈물이 흘렀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는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 알았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시인, 이어령 교수님의 이 시를 통해서 이분이 이 후반부에 왜 이 굴렁쇠 얘기를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굴렁쇠와 이분하고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88 올림픽의 모든 행사를 주관했었는데 올림픽의 그 식전 행사 중에서 여러분들 정조업 가운데서 꼬마가 굴렁쇠를 구르면서 88 올림픽 그 주경기장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봤죠. 이 모습은 바로 이효령 교수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왜 이 굴렁쇠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가, 그리고 또 굴렁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쓴 시에 이 굴렁쇠와 연관된 것이 하나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양파의 추억입니다. 우리 양파 생각하고 88 올림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 관계가 있습니다. 양파의 그 둥글둥글한 모습이 저는 굴렁쇠로 보았습니다. 제목은 양파의 추억. 권호혁. 양파는 눈 감아도 눈물 도는 어지러운 노래들만 토해낸다. 둥글게 둥글게 안으로 도는 악보 없는 나이테가 된다. 까도 까도 눈물만 나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된다. 기분 좋았던 지난 시절, 어느 황홀했던 오후, 잠실 주경기장 88 올림픽, 추억의 굴렁쇠가 양파같이 굴러간다. 그때 우리는 양파를 먹은 게 아니라 꿈을 먹고 자랐다. 굴렁쇠를 굴린 게 아니라 희망을 굴렸다. 이제 귀에서 갑자기 윙거리며 양파 소리가 울리는 나이, 안으로 안으로 이것만 가는 환청이 함께 굴러가는 시간, 이 아픔 모두 품고 희망은 떠나도 방금 죽은 시인의 영원한 노래가 된다. 이효령 교수님 생각하면서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